크리스 TV와 함께하는 버섯 캠핑. 20분 헤매다가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따라와 보니까 크리스님이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게 10분짜리 우리 영상 볼 때 대박 많이 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송이가 튼실하네. 이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여기도 있다. 또 있어요. 이거. 네. 얘 크다. 집신님. 네. 바켓스. 바켓스.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부르죠. 손맛도 같이 느껴야지. 여기? 더 위에. 알겠다. 이거 크다. 다들 이제 초반에는 파이팅이 넘치셨는데 산행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다들 조금씩 지치셔갖고 마일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버섯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그죠, 집신이? 여기 있다. 찾았다. 이제 뭐 다들 알아서도 잘 찾으십니다. 여기 아까 치면 그 새벽의 토끼 거기 좀 더 위쪽이에요. 그래요? 눈 비비고 왔다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맛이 너무 좋아서 물만 먹고 갔던 그곳 아니에요. 물 먹고 토끼여서 토끼인? 그 물맛 좋다던 거기 아니에요 여기? 야, 역시 물맛 좋은데 송이가 많이 있네. 몇 개야? 밭! 여러분 또 걸렸어. 저희가 다세대주택 이 정도 될 거. 다세대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다세대 지금 몇 개야? 눈으로 위에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와,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 이거? 그거 아니야? 맞아 일곱 개들 나와. 여러분,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신 봤다. 뭐해 빨리 캐봐 지금. 와, 자, 하나가 다 돈이라 생각하시고 기름값에 일용할 양식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것만 한 두세 번만 찾으면 바켓스 뭐 금방 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한국말로 뭐 구광터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네? 다세대 주택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다세대 주택. 여기도 있어. 이거 세 개 세 개. 커. 오, 커. 오, A급. A급? B급. 예, 좋네요. 이 주위를 수색해. 아마 꽤 많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저도 여기 어딘지 몰라요. 길 잃어. 길 잃었어 지금. 여기 지금 방향 감각이 완전 없어졌어 지금. 땅만 보고 걸으니까. 여기 내려가라고? 네, 여러분, 지금 미국 공인님과 GC 과장님이 10만이 체험을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지금 경사가 거의 한 70도 80도 이상 되는데 여기를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거 진짜 80도 되겠다. 네. 자,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 아니, 이런 80도 길을 내려오는데 왜 이 비장화를 신고 오라 그런 거요? 등산화를. 와, 송이. 우리 송이. 송이. 자, 송이가 지금 굴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송이. 내가 다쳐도 되는데 송이는 죽기라 그랬지. 송이 대박 거 하나 어디 떨어졌는데? 님은 가셨어요. 님은 가셨어요, 벌써. 이미 내려가셨어. 아니, 센 고생 해놓고 지금. 아, 다 쏟았어, 지금? 반은 아니고 반? 빨리 와서 찾아. 네, 여러분. 저희가 좀 쇼코스로 내려오다 보니까 차를 저 위쪽에다 대놨는데
일찍 내려다 보니까 아예 캠핑 저희가 베이스 있는 데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차가 한 대 더 있어서 그 차를 타고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버섯 채취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차를 가지고 내려간 다음에 이제 저녁을 삼겹살에 버섯구이 먹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님이 이 버섯 제가 한번 체험 따라왔는데 이거 이 영상 올리는데 굉장히 정말 힘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오늘 뭐 저는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 집시님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몸... 고기 나오나요? 네, 지금 크리스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크리스님이 또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스팟을 많이 찾고 또 도움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한 대여섯 시간 산행을 한 뒤에 영상으로는 이제 편집을 해서 대략 한 10분 정도로 나가지만 시간 토탈 저희가 다닌 시간은 지금 한 6시간 정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공인님이랑 집시가족님이랑 해서 진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공인님과 집시가족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거 보이시나? 6시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 6시인데 제가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지금 12시간 됐어 나 지금. 네. 지금 다들 이제 힘들어 하시고 하기 때문에 뭘 먹어도 지금 꿀맛일 이쯤에 저희가 삼겹살에 송이버섯 구이로 한번 다시 카메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삼겹살이랑 송이구이랑 그리고 웅이님이 가져오신 한국산 꼬치구이 그리고 여러가지 반찬들을 해서 지금 저녁을 먹고들 계십니다. 고기 맛도 고기 맛이지만 그래도 송이버섯 어떠세요? 아,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맛이 나요. 육즙이 터져. 육즙이 터져요? 버섯집이 작살입니다. 네. 아, 원래 송이는 자연산밖에 없다 그랬지? 이제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굴쇼까지 지씨 가족님이 굴쇼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둘째 날 아침을 맞이해서 저희가 아침에 따뜻하게 홍합탕에 지금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크리스랑 그리고 미국옹이님이랑 그리고 아쉽게도 여기 집시가정님은 또 다른 일정이 계셔서 오늘 이틀째 버섯 채취는 같이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미국공인님과 계속 이틀 날도 버섯 채취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집시가정님 1박 2일 동안 크리스랑 같이 버섯 채취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꼭 돈 주고 참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돈 받아야 되나요? 이거 돈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따서 가져가는 게 저거 얼마치죠? 이게 그래도 리밋을 조금 못 채우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국 돈으로는 그래도 한 몇십만 원어치 이상은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 한 100불만 줘도 이 투어는 만족합니다. 미국 공인님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더 캐실 건가요? 가야 되나요? 지금 다리가 좀 아리백인 것 같은데. 어저께 저희가 극한 체험을 했죠. 막 절벽을 막 기어서 내려올 정도로 어저께 극한 체험을 했는데 다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곡소리가 막 났습니다. 카라반 안에서 하면서 여기 차 타고 따라가면 안 되나요? 자, 오늘 둘째 날인데 크리스랑 같이 버섯 극한 직업 체험 버섯 채취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자! 네, 둘째 날 미국옹이님이 송이버섯 하나 발견하셨습니다. 크리스님 가르쳐준 대로 저는 많이 땄어. 저는 이만큼 땄어요. 지금 아파트 한 두 군데 지금 아파트 찾아갖고 털고 왔는데 크리스님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아, 저는 헤매다 왔습니다 지금. 찾으러 댕기느라 쌍 지금 예. 쌍송이. 쌍송이. 예, 네, 찾았습니다 지금. 그 위에도 하나 있어. 뽀록튀한 거 지금. 왼손 바로 앞에. 이거 뽑아버리네 바로.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튿날 잠시나마 성인버섯을 조금 더 채취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버섯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웅이님과 같이 이튿날 이제 둘이서 같이 성인버섯을 채취를 했는데 오늘 이 버섯을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워싱턴주에 계시는 유튜버분들을 모시고 한 크리스의 송이버섯 캠핑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크리스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도 좋아요 크리스님은. 이런 거 어떻게 찾는지.